12번 두바리가 앞섰고 선입권 점점 속에 7번 질주머니를 위협했던 9번 자이언트 캘링. 1200m 국산 4등급 서울의 십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에너자이저가 뒤쳐졌고 7번 서역경마 과천 마지막 십경주입니다. 마지막 승부처인데요. 자, 이번마 대물이 직경경주 최적점 게이지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안쪽 게이지를 받았기 때문에 뭐 기승지수 안촌이었고요. 자, 이번마 대물 쌍승식 복승식 대다리도 놓고 주력으로 한방 때리는 아나짜리. 자, 외곽에서 빈테이지수 감량에 슬금슬금 갔다 붙을 12번마 정상제트를 노립니다. 자, 쌍복기 2번 12번 2번 12번 9번 자이언트 킬링. 2번 대물 안토니옥에서 거리차다 없다 벌려나가면서 단독 선두 여유가 있고 바깥쪽에서 취패 나오는 12번 정상제트가 종반 2위까지. 2번 12번 두 마리가 앞섰고 선입권 접전 속에 7번 질주번을 위협했던 9번 자이언트 킬링. 국산 6등급 1300m 경주 서울 제4경주 시작했습니다. 1호 경마 과천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놀이는 달라박스의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입정 경주의 말머리를 좀 그지가 취했는데, 자, 이번 경주 4번마 우청룡. 자,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대가리로 놓고 주력 선방은 7번마 질주대세에 때립니다. 자, 쌍복기 4번 7번 6번 드림로즈까지. 이제 남은 거리는 100m. 바깥쪽에 있는 7번 질주대세가 바깥쪽 역전 안쪽 4번 우청룡까지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마리의 접전 속에 바깥쪽에서 7번 질주대세와 4번 우청룡의 선두 접전 안쪽 10번 출발이 열렸습니다. 부산경남의 8경주 국산 3등급 1600m 경주입니다. 내일 부산 마지막 8경주입니다. 네, 안쪽 게이트 2점도 있고 뭐 충분히 입장 가능한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 1번 플랫 베이브를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요. 자, 주력 한방 하나짜리 노리는 마필은요. 자, 서강주 기수가 기승을 한 1조 꾹 참고 있다가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하나짜리로 보입니다. 쌍복식 1번 2번 주력에 1번 2번 주력에 2번 파인의 꿈과 바깥쪽 7번 갤런트 워리어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1번 플랫 베이브 3마신 앞서면서 단독 선두 단독 2위 지키는 2번 파인의 꿈 1번 2번 7번입니다. 1번 2번 7번 1번 플랫 베이브 2번